2002년 12월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행정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부처의 공무원들과 협력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하였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곤란해진 상황에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고 합리화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3년간의 업무를 마치며 최근 2~3개월 동안 겪었던 상황을 돌아보면 국가 공무원의 역량과 태도가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본이 바로 된 나라로 나아갈 수도 있거나 그 반대로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정권의 욕망을 답습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정책을 논의해왔으며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다.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외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려해야 할 시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용산 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기관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현상 유지 사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치적인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변화를 무리하게 진행하며 공공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즉 방송 장악을 통해 실패한 정책, 부정부패, 정권의 무능함을 덮고 듣기 좋은 보도만 강요하고 비판 세력 죽이기의 도구나 수단으로 공영방송을 활용하려는 과거 정권의 욕망을 답습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미디어에 대한 장악 기도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판박이로 한상혁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업무 보고, 배제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감사원 감사, 검찰의 압수수색,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직원 구속,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1년 넘게 방송통신위원회 무력화를 진행했고 결국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킨 다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상상 그 이상의 불법행위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래 지금까지 내부 승진으로 발탁해왔던 사무처장을 감사원 출신으로 앉히고 검찰, 국세, 청경찰 등 13명을 파견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 검사권을 발동하여 임기가 보장된 임직원 속가내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는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제도 변경을 한 달 만에 결정해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공사를 옥죄기 시작했으면 경영진과 사장 교체 후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박문진 검사 감독권 행사로 이사회 해체와 MBC 사장 교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처럼 직접 제도 변경을 통해 방송사를 탄압한 사례는 없었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직접 발의하여 행사한 경우 또한 없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됐던 것이다. 2017년 대선 전국의 위원장과 위원이 임기 만료로 공석이었을 때조차 5인 체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그 누구도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자리이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기가 보장돼야 하는 위원장을 쫓아내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상임위원 내정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유를 들어 임명하지 않은 채 위원회를 정권에 유리한 억지구조인 2대1로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는 아마추어 행정을 벌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7차례에 걸쳐 텔레비전 수신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고 수신료 재원 관련하여 16회에 걸친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 공영방송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를 발표했다. 그 어디에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분리징수라는 대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무식무모 무능한 정책인데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도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오늘날의 비극을 양산하고 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극심하게 대립했고 공개를 주장하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언론사 대표와 간부에 대한 자택, 핸드폰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탄압이 있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벌어진 행태다.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 산자들이 해야 할 일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위패, 사진 대신 국화꽃에 추모하는 희대의 촌극을 벌였고 희생자 명단 공개를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 마느냐로 따지며 허송세월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심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재난 상황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희생자나 피해자의 성별, 성명, 나이를 통해 혼란, 혼선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정부가 유불리를 따져 호도하는 행위는 말아야 한다. 공무원들을 다그치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 부질없다는 것을 지난 역사는 보여준다.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서 힘들게 버텨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공무원들을 다그치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 부질없다는 것을 지난 역사는 보여준다. 노자 도덕경의 하늘의 그물은 넓고 크고 성깃성깃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방향으로 물 흐르듯 가야 함에도 거꾸로 가려고 억지를 부린다면 한순간은 가능해도 영속될 수 없다. 모든 일은 결국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일에 힘을 소진하지 말고 대의를 따르고 충실해야 한다. 자고 일어나니 흑백 TV 세상이 되었다.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이게 진짜 나라냐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힘들면 상대도 그만큼 더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듯 모든 것은 상대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벽돌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나가듯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위로와 고마움으로 난관을 이겨나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 나가야 한다는 말씀과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조직된 힘이라는 말씀을 새겨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나가야 한다.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의무를 진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해야 국민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때 아닌 광풍에 맞서 이겨내야 할 시기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함께 그 길을 갈 것이다.